241회 인천광역시 중구 제1차 정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대회에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인천 중구의회가 지난 7월 7일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권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한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 설치의 필요성과 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제대로 성립시키고 주민들의 성장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정재 의원과 한성수 의원이 선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김철웅 의원과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 그리고 김영훈 의원과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7일과 13일 2차에 걸쳐 총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에 열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 13일에 개최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한 건의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의원이 선임됐으며 간사로는 김규찬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어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각 부서별로 결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중구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77억 63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2382억 2061만 원, 세계잉여금은 694억 8002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791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36억 3212만 원, 세출결산액은 92억 9043만 원, 세계잉여금은 170억 3866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3447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 내역으로는 기금 현재액이 179억 403만 원, 채권 현재액은 50억 4017만 원, 채무 현재액은 36억 9990만 원이었으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4085억 2673만 원, 물품 현재액은 81억 918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865억 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2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지만 미흡한 세수추계와 소극적인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세출 규모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지방세와 세매수입 결산에서는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추계는 물론 복지와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찬 의원은 각 과에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편리한 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7월 13일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유명복 의원은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시농업의 육성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해마다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해마다 세워 시행하고 도시텃밭, 상자텃밭 보급, 학습생태체험텃밭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텃밭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중구의회가 지난 7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 배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 해양광장 입체 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